우리나라 유도의 전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장에 오른 하영주 이사장이 여러 비판에 직면한 우리나라 체육계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서 대학 교수로 다시 행정가로 변신한 하영주 이사장은 꼭 해보고 싶었던 자리였다며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대내의 신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해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책임감과 의무는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년 예산 1조 6천억 원을 집행하는 자리. 엘리트 체육을 바로잡고 생활체육의 방향을 바꾸고 학교체육은 되살리고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쌓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수사와 내용을 겪고 있는 체육계인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와 이리 됐나 싶은데 이 원칙이 깨지니까 정상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체육을 온몸으로 했던 분들, 그래서 체육의 가치를 지닌. 구체적으로 현재 63%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임기 내에 70%까지 끌어올리고 문체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명성을 잃고 있는 전국의 체육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체육중고등학교를 그 지역의 거점 인재 양성, 다시 말해서 체육 영재 학교로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 이사장은 공단이 보조금 지급 사업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다면서 내부 조직원들에게도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